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ALS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힐리 스미스는 ALS 임상 1상 이후에 몇 년간 임상 진행이 멈췄다가 최근 다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워낙 할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각 편을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ALS 질환에 대한 설명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기존 약물에 대한 간략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ALS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이스 버킷 챌린지죠. 주커버그나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빌 게이츠 등이 참여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해서 ALS 질환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높이고 ALS 협회가 신약 연구를 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560만 달러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은 자금은 ALS, VM20의 ALS 같은 신약 연구를 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환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쓰이기도 합니다. 먼저, 근위축성 측사병증인 ALS에 대한 질환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루게릭병은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 그런 수위근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런 진행성 신경질환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근육 경련이 있고 근육 경직이나 다리 그리고 팔 근육 감소로 인해 쇠약 등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ALS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약 절반은 삼키고 호흡하고 말하고 걷고 손을 사용하는 능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에 따르면 점진적인 마비 후에 ALS 환자는 종종 2년에서 5년 사이에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신경이 손실되는 이렇게 질환이고요. 성인일 때 증세가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치료제가 지금 현재 없고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환자는 미국에 22,600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유병률은 10만 명당 6명에서 8명 정도 되는 희귀 질환입니다. 물론 이제 FDA에 승인받은 의약품이 두 개가 있지만 유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여지고요. 세계 시장의 규모로 보면 연간 2.5조에서 5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ALS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가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2019년에도 16%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성장의 약 47%는 미국 시장에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장은 몇 개의 회사에 상당히 이제 집중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 한해 동안 개인에게 들어간 그 코스트를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색깔별로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 그리고 토탈 비용으로 나뉘어서 보기 편하게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2015년 한해 환자에게 들어간 집중 비용은 5만 불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효과도 없는 약물 비용 포함해서 병원 비용 등등을 토탈한 금액인데요. 환자의 의료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직접 비용은 보험회사에 지급한 비용, 그리고 환자나 가족이 낸 비용, 자선단체 기부금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저 직접 비용 중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보면 환자 부담이 얼마나 심한지가 알수 있는데요. 10년 동안 조사한 연구를 따르면 10년간 본인 부담 비용이 15만 7천 달러 정도로 연간 약 15,700달러, 약 1,800만 원 정도인데, 거동이 힘든 ALS 환자에게 연간 1,8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은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판적인 ALS 약물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뭐잘 알려진 거는 릴루텍입니다. 성분명은 릴루졸이라고 하는데요. 사노피에서 개발한 약물로 FDA에 ALS로 첫 번째로 승인된 약물입니다. 임상 결과 단 2개월의 수명 연장을 한다는 제한적인 결과를 보였는데요. 근력의 회복이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는 효과가 지금 없었습니다. 경구제로서 12시간 간격으로 50mg씩 하루 두번 복용하는 방식인데요.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릴루졸 성분으로 약간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현재 ITP 파마에서 티글루틱이라는 릴루졸 액상 대용으로 보석 순도를 높인 제품이 FDA에 승인받아서 출시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게 역시 릴루졸이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제한된 효과 때문에 신약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약물은 라디카바입니다. 성분명은 에다라본이고요. 미쓰비시 다나베에서 개발한 약물로 현재 ALS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 중인 약물입니다. 하루 한번 60분 동안 잠적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고 14일간 매일 투약 및 투약 그리고 다시 투약하는 등 복잡한 투약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카바는 임상을 통해서 ALS 질환의 진행을 약33% 지연시키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릴로졸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부족한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25%의 진행 지연을 약간 의미가 있는 지연 효과로 보고 50%의 지연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으로 보는데 33%는 크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2016년에는 4,26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현재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야기 근데 다만 매출을 이제 올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그 원인은 약가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라디카바는 한번 유입에 1,000불이고 연간 14만 6천 달러가 드는 초고가의 약물입니다. 고작 33%의 지연 효과를 보이는데 릴로졸보다 약간 날 정도로 이 효과이기 때문에 제네릭이 풀린 릴로졸을 확연히 압도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앞선 페이지에서 환자 부담이 약연 1,800만 원 선이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릴로졸 성분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환자들이 라디카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이 약은 ALS 환자를 위한 약이 아니야. 그저 제약회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약이지. 그들은 ALS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닌 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이 약을 만들었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이 치료법에 도달할 수 없잖아. 매년 15만 불을 지불하더라도 진행 속도를 약간 늦출 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 우리는 이런 모든 임상을 수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약물 선물 자체가 비싸진 않잖아. 약을 좀더 싸게 만들어줘 라고 하네요.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의견들을 좀 보면 첫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내가 아는 한이 현재 이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이 없고 ALS에 걸린 2년 미만의 환자에게만 테스트되었던 약이라 나도 이제 71세인데 3년 이상이 된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라디카바에서는 일본에서 연간 약만불 정도인데 그것도 싼 돈은 아니지만 미국보다 무려 14배나 저렴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60세 이상인데 메디케어를 통해서 라디카바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이렇게 좀 희망적인 내용도 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가가 비싸다 보니까 환자가 그걸 다 지불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보험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저 의료보험이 주로 이제 사보험 위주의 시장이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에게는 메디케어라는 공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요. ALS 같은 희귀질환에서는 65세 이전이라도 메디케어의 이제 커버리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듯 코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환자 부담금이 있는데요. 메디케어 파트 B의 경우는 보통 이제 파트 B는 외래비와 이제 진료비를 말하는데 약 80%를 커버해주지만 20%는 환자가 부담해야 되고 처방의약품인 메디케어 파트 D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상황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희귀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고가의 약물은 오히려 허들이 될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재생의약품이나 근본 치료제처럼 자기 부담금이 좀 있어도 고가의 약물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저 약간의 개선 정도라면 약가 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국 ALS 시장을 성장하는데 기존 약들이 미미한 데다가 또 부작용도 있는 편이어서 새로운 약제 개발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9월에 FDA에서는 새로운 그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이던스를 계기로 헬릭 스미스의 VM202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